안녕하세요. 발달장애인들과 함께 성교육을 하고 있는 백윤주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부모님들을 위한 발달장애인들을 키울 때에 성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것도 같이 교육을 하고 있고요. 발달장애 아이들을 대상으로 직접 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것이 성폭력 행동이야, 이것이 성폭력 행동이 아니야 라는 인지가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좋아하는 저 친구를 갑자기 팔짱을 꼈어, 엉덩이를 만졌어, 갑자기 가서 뽀뽀를 했어, 이렇게 되잖아요. 나는 단지 좋아서예요, 이 친구가. 그런데 상대편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 애들은 성폭력 가해자로 변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게 성폭력 상황인지 이 교육을 제대로 안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캠핑은 그 내 몸을 찍어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심심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첫 번째고요. 컴퓨터는 식구들이 다 있는 거실에 놓고 사용하는 게 좋고, 핸드폰은 가끔씩 한번 이제 아빠랑 엄마랑 함께 보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고, 그래서 이제 주말에 아니면 끝나고 나서 문화센터라든지 아니면 야외 활동이라든지 이런 데를 시장을 가도 같이 가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우리 애들이 생각하는 아는 사람이라는 것은 몇 번 얘기하는 사람이 아는 사람으로 돼버려져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이야기할 때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정의를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아는 사람은 나랑 계속 같이 밥 먹고 생활하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지, 어쩌다 한번 만난 윷집 누나, 윷집 오빠 이런 사람이 아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내 몸을 내가 찍는 것도 안 되지만 내가 내 몸을 찍은 거를 다른 사람한테 보내는 것도 이거는 큰 범죄다 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폭력 피해를 보잖아요. 그러면 성폭력 상담소에서 뭐 연결을 해가지고 재판이라든지 모든 과정을 다 도와줍니다. 발달지원센터에서도 그 도와줍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성폭력을 당했을 때에 아이들한테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냐면, 성폭력 당한 건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너를 성폭력한 그 사람이 잘못한 거야. 그러므로 너한테 불쾌한 일, 너한테 속상한 일이 있었으면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 너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얘기해야 되고, 또 너를 가장 잘 아는 사람한테 이야기해야 되고, 너를 가장 걱정하는 사람한테 이야기해야 되고, 또 네가 가장 믿는 사람한테 이야기해야 되는 거야. 이것을 부모님들한테 계속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비장애인들은 아 저거는 영화야, 드라마야, 이걸 알아요. 그런데 발달장애 아이들은 이게 영화인지 드라마인지 사실인지 구별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너무 멋있어요. 그럼 나도 그대로 따라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집에서 부모님들이 음란물을 접근하지 않게 하려면 왜 식구에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을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아이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셔야 돼요. 하다 보면 말도 안 통하고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부모인 저도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집에서 계속 부모님들이 함께, 가족이 함께 시켜주셔야지 우리 아이가 좀 더 건강하게 또 인간답게 삶을 살 수가 있고, 성폭력 피해자가 되지 않고 또 디지털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는 이렇게 사용하는 거야. 우리가 공부할 때 아니면 교육을 받을 때 사진을 찍을 때 이런 거를 하는 모든 아주 좋은 기계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좋은 기계도 잘 사용해야 된단다. 어떻게 잘 사용해야 돼? 아, 내가 다른 사람을 힘들지 않게,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찍지 않도록, 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애들이 제일 힘든 게 일단 심심해. 네, 심심하지 않게 해주는 게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가장 큰 역할이죠. 집에서 음식을 할 때에도 엄마 이거 할까? 너도 같이 도와줄래? 이렇게 해서 아이하고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행동들을 자꾸 유도를 시켜서 디지털 기기로부터 조금 멀리 떨어지게끔 지도를 해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